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더 뒤로 버튼을 눌러서 앱을 종료하는 것까지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밸류스 폴더 안에 어레이스에 들어가신 이후에 여기에서 이 그레듀에이트 에어리아 부분을 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감이 있어서 조금 간단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대학원 이렇게 하나만 들어갈 수 있도록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 관련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모든 배열의 원소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Graduate Major는 대학원에 들어가는 모든 학과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학과 정보를 넣어 주었고요. University Refinement Major에는 모든 교양 관련 분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교양이라는 뜻이고요. University Major는 각각의 모든 학부생들의 학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학과 정보를 이렇게 배열에 담아서 원소 형태로 넣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Course Fragment에 들어가서 각각의 학부 정보를 리스트에 담아서 보여줄 수 있도록 스피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 주신 뒤에 학과 정보를 담을 수 있는 major adapter와 major spinner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major spinner는 다음과 같이 초기화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 major spinner 이런 식으로 그대로 매칭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제 내려와서 아래 이 부분에 학부인지 대학원인지, 그리고 해당이 교양인지 전공인지 아니면 일반 대학원인지에 따라서 현재 보여줄 수 있는 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에어리어 스피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set 또는 item selected listener. 즉, 특정한 원소가 선택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처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lt 플러스 엔터를 눌러서 Implement 메소드를 해줍니다. 자, 이제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이 이벤트를 다루어주는 부분이겠죠? Area Spinner Get Selected Item 이게 만약에 교양 및 기타와 같다면 다음과 같이 Major Adapter는 특정한 어댑터로 초기화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University Refinement Major로 초기화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Android R점 Layout Simple Spinner Dropdown 아이템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는 Major Spinner가 이 어댑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주셔가지고 이거 추가해줍니다. 이렇게 전공일 때는 이 부분을 University Major가 될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일반 대학원일 때에는 이렇게 Graduate Major가 되줄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주신 뒤에 이렇게 학부를 선택했을 때 바로 교양 및 기타가 보이기 때문에 아래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학부를 선택했을 때 바로 교양 및 기타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요. 대학원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대로 복사 주셔서 위에다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의 강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코스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create table course 즉 코스라는 강의 정보를 담는 테이블을 만들되 그 원소로는 먼저 코스 아이디, 강의 번호가 되겠죠. 강의가 가질 수 있는 고유 번호가 되겠고요. 이 오토 인크리먼트 부분은 자동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아이디 부분을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아이디가 하나씩 붙여나가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코스 유니버시티, 즉 학부인지 대학원인지 코스 이열, 해당 강의가 열린 그 연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 텀, 몇 학기인지, 에어리아, 뭐 교양인지, 전공인지,
뭐 메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가 되겠죠. 뭐 컴퓨터 교육과인지 뭐 기술 교육과인지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코스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학년이 되겠고요. 이 코스 타이틀 같은 경우 강의 제목, 학정, 그리고 분반, 제한 인원, 교수, 그리고 강의가 열리는 시간대, 그리고 강의가 열리는 곳. 이런 식으로 모든 원서를 담은 뒤에 이 코스 아이디에 기본 키를 입혀서 코스라는 강의 테이블을 만들어 줄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실행을 눌러서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코스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미리 예비 데이터로 1200개에 해당하는 예시 강의 데이터를 넣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차례대로 들어가 있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데이터는 실제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서 모두 파싱해서 가져온 내용이며 실제 2016년도 2학기에 해당하는 강의 정보와 일치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학교 홈페이지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웹 패킹 강좌에서 이렇게 미리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신의 학교에 해당하는 모든 강의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은 이렇게 제가 게시해 놓은 웹패킹 강좌를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싱을 해서 이렇게 엑셀 파일을 실행해 보신 데서 주신 뒤에는 형식은 그대로 테이블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네, 이런 있는데요. 식으로 이렇게 업로드를 했었죠. 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코스라는 강의 정보를 담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명시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CourseList.php라는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재 페이지에 인코딩을 UTF-8으로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MySQL에 접속해 주신 이후에 Course University, Course Year, Course Term, Course Area, Course Major라는 다섯 가지 이렇게 네개 변수를 입력으로 받은 다음에 각각 코스 유니버시티 이열 이런 식으로 입력받은 것에 해당하는 강의 정보를 모두 출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출력된 결과는 이렇게 모든 원소를, 즉 모든 속성을 이렇게 배열의 형태로 출력할 수 있도록 코스 아이디부터 코스 룸까지 총 14가지 모든 원소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자신의 웹서버에 CourseList.php 파일 이렇게 방금 만들어주신 것을 그대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넘어오신 뒤에 아까 만들었던 서버 프로그램과 그 Course라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로 넘어오신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에선 이미 공지사항 리스트를 가져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태스크 부분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 주신 뒤에 코스 프래그먼트 아랫부분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전부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타겟 부분을 바꿔줄 건데요. 여기엔 이제 noticeList.php라는 공지사항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웹 주소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걸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다음과 같이 CourseList.php에 다음과 같은 4개 변수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CourseUniversity는 CourseUniversity라는 변수를 UTF-8으로 치환한 그 정보가 되겠고요. Alt 플러스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import 클래스 해주시고요. 그리고 CourseYear도 보냅니다. CourseYear 같은 경우는 Year Spinner, 즉 현재 리스트에서 2016년인지 2017년인지 이열 스피너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앞에서부터 네 자리까지만, 즉 2016년도라고 되어 있으면 2016까지만 이렇게 서브스트링 한 뒤에 그것을 UTF-8으로 치환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코스 텀도 이렇게 보내주고요. 특정 학기를 이렇게 UTF-8으로 치환해서 보내주고, 코스 에어리아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영역인지 현재 영역을 이렇게 UTF-8으로 치환해서 보내주고, 마지막으로 Course Major, 현재 학과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Major Spinner에서 학과 정보를 받아와서 UTF-8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이 부분을 이렇게 Try Catch 문으로 담아주겠습니다. Catch 문으로 이렇게 예외를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특정 URL에 접속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래 들어가는 두인 백그라운드 메소드 부분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요. 이제 내려와서 온 포스트 이그제큐티브가 이제 우리가 바꿔야 할 내용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특정한 강의 학과를 넣었을 때 모든 강의 리스트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try 안에 alt dialog 이런 식으로 해주셔서 현재의 모든 강의 리스트가 알림창으로 뜰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의 프래그먼트의 알림창이 뜰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렇게 결과로 넘어온 리솔트를 그대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버튼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서 해당 다이얼로그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버튼 이벤트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신 뒤에 여기에 이제 버튼 이벤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즉, 검색 버튼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알트 플러스 엔터 내려와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플러스 엔터 이제 여기에 아까 만들었던 new background task라는 클래스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즉 모든 강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로그인을 해보고요. 로그인이 되면 다음과 같이 강의 목록에서 여기서 이렇게 학부인지 대학원인지에 따라서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으며 이렇게 2학기를 선택한 뒤에 학과전에 넣었던 데이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거나 들어가신 뒤에 강의를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모든 강의 리스트가 계열에 담긴 원소 형태로 문자열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